드디어 내가 중학교에 가다니. 이제 챔미니가 아닌 진짜 중학생이 된 거라고. 이번엔 어떤 친구들이 있을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 너네는? 오, 댕댕이 왔구만. 야, 댕댕이. 역시 쥐늑대 김미야. 같은 학교인 건 알았지만 같은 반이 될 줄은 몰랐네. 우리 같은 반이다. 오, 예. 예.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야. 에? 야, 댕댕이, 뭘 그렇게 쳐다봐? 빈자리 여기밖에 없어. 뭐? 같은 말에 차별이가 있고 남은 자리가 차별이 옆자리밖에 없잖아. 아, 이건 최악이야. 어? 완전 어이없네. 나야말로 완전 최악이거든. 올해는 차별이랑 짝꿍인 댕댕이네.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왜 저래? 참나, 뭐 봐 하기는. 스트레스 받을 땐 역시 쿵 것질이지. 중학교 올라가도 별 다를 게 없잖아. 거기다가 앞으로 1년엔 차별이 옆자리라니. 정말 최악이야. 이게 뭐지? 3분 짝꿍 전자레인지? 원하는 짝꿍이 나온다고? 어디 보자. 학교에서 제일 이쁜 여친 짝꿍? 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길 처음의 기회! 그래! 학교에서 제일 이쁜 여자친구를 짝꿍으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3분 돌리면은 나에게 예쁜 짝꿍이 생긴다는 거지. 오케이, 바로 렛츠 고! 그런 거 돌린다고 뭐가 달라질라나? 오? 어? 댕댕아, 안녕? 안녕? 우리 1년 동안 친하게 지내자. 근데 너 정말 귀엽게 생겼다. 그래? 나도 이뻐! 응? 나 정말 예쁘다. 남자친구 있짱? 나랑 짝꿍 할래? 저런 못생긴 애 말고 말이야. 언젠간 우리 같이 짝꿍 할 수 있을 거야. 야, 정말 마음 놓쳤구나. 댕댕이 저리 비켜! 귀늑대 저리 비켜! 다들 비켜! 거긴 내 자리야! 내 자리. 에이, 내 자리라고! 내 자리! 야, 이거 뭐야! 내 자리! 저리 비키지 못해, 이런! 빨리! 어다! 댕댕아, 나야! 이제부터 네 짝꿍은 내 짝꿍임, 알겠음? 수고! 이쁜 것도 좋은데 일단 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잖아. 1년 내내 일 끊을 거라고 생각하면 끔찍해. 다른 짝꿍이 좋겠어. 어떤 게 남았지? 공부를 잘하는 친구? 이게 좋겠어. 난 초등학생 때 빵점 안 맞았지만 중학교에선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반갑다 짝꿍. 세종 2년 집현전 을확충 궁중에 설치하였지. 학자를 키우고 학문을 숭상하고 예제들을 연구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정치와 문물 제도를 정리했어. 뭐라고? 아니야 반갑다 짝꿍. 화전화포를 개량하여 우리나라의 무기살상 일대를 혁신을 가져왔어. 도량령의 고정실시로 물량거래의 궁정을 기하고 저렇게 했어.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겠까. 역사책은 정말 알면 알수록 정말 재밌다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네. 중얼중얼거리는 소리가 내 속에 맴돌잖아. 그래, 나도 공부해볼까?
ABCDG 아닌데? 맞나? 정말 EF? 미안하지만 멍청한 짝꿍아 D 다음 E야 F 아닌데? 고마워 영어 말고 수학해야겠다 1230 곱하기 560의 루트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응? 뭐라고?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아까부터 뭐라고 조잔조들 떠드는 거지 뭔가 기분이 나빴는데 아닌가 5699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5619인데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는 건 나랑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또 어떤 짝꿍이 있지? 유쾌한 짝꿍? 안녕 짝꿍? 반갑다 짝꿍! 안녕! 이번에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우럭차구만! 나도 정말 반가워! 좋았어! 우린 베프가 될 느낌적인 느낌이 느껴지는군! 베프! 우리 같이 함께 도시락을 까먹지 않겠어? 도시락? 도시락을 갑자기 왜? 우리 학교 급식 아니었어? 하하하하하! 난 항상 맛있는 걸 좋아하거든! 하하하! 우마이! 하하하하! 우마이! 하하하하! 새 학기라 긴장했다가 좋은 짝꿍이 생겨서 긴장이 풀려서 그런가? 배가 너무 아프네! 내 짝꿍이 큰일을 보고 있군! 응원해줘야겠어! 힘내라 힘! 힘내라 힘! 짝꿍아! 댕댕이 똥이 잘 나오지 않는 것 같군! 내가 응원해줄 테니 개변할수록 해라! 힘내라 힘! 아니야 괜찮아! 가 그냥 가! 힘내라 힘! 하지 말라니까! 거기 지나가는 쥐들대 너도 도와라!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힘! 힘내라 댕댕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냥 유쾌한 게 아니라 미친 유쾌한 짝꿍이었잖아! 미친 자가 너무 작아서 못 봤어! 다른 건 뭐 없나? 학교에서 제일 착한 짝꿍? 그래, 역시 착한 게 최고지! 이걸로 정했다! 안녕! 설마 댕댕아, 너가 내 짝꿍이야? 와, 너무 좋다! 댕댕이가 내 짝꿍이라니! 잘 부탁해. 앞으로 학교 생활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도와줄게. 고마워. 그래 이거야. 이런 천사 같은 마 없이 그동안 교환 내 체중이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 저건 내 천사 같은 짝꿍이잖아. 짝꿍아. 진짜? 완전 짜증나. 나 이번에 댕댕이랑 짝꿍이야. 완전 짜증이야. 진짜 못생긴 애가 옆에 앉아있으니까 가까워서 몸이 다 보이는 거 있지? 그냥 밖에 자퇴해버릴까? 아유 불쌍하다. 착하다더니 암만 착한 짝꿍이었잖아. 안 되겠어. 세상 쿨한 우리 상남자 짝꿍이 제일 좋을 것 같아. 가자 상남자 짝꿍. 이번 짝꿍은 대체 어떤 짝꿍일까? 제발 평범한 짝꿍이었으면 좋겠. 언제 왔어? 죄송합니다. 어디가 내 짝기 만들어 줘야 되는데. 어디 갔어? 하마터면 1년 내내 접힐 뻔했잖아. 어디 갔어? 이럴 바엔 차라리 차별이 낫겠어. 어? 왔다. 거기서. 나도 너 싫은데 그래도 짝꿍이니까 잘 지내보자.
자, 중학교 입학한거 모두 축하하고 랜덤으로 짝꿍을 정할건데 앞에서 숫자를 뽑아볼래? 어? 아싸! 이번엔 차별이 말고 다른 짝꿍으로 할 수 있을 거야! 응? 어? 김이야! 우리 짝꿍이야! 오, 예! 오, 대박이다! 진입대는 누구랑 앉았지? 애들아. 차별이네! 짝꿍이라네! 땡땡아, 난 너랑 앉는 거 좋았는데 내 마음도 모르고 바보 멍청이. 야통!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